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애경 케미칼이고요. 오늘 주가는 3% 밀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가 그냥 종가가 됐고요. 이 시가가 밀린 건 애경 케미칼이 안 좋아서 밀렸다라기보다는 미장이 크게 좀 하락한 거그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오늘은 장중에 뭐 지수가 밀리고 오르고 이런 영향을 그냥 아예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 구간 자체가 막 그렇게 불안한 구간은 아닙니다. 어차피 11,000원을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있던 게 애경 케미칼이었고, 오늘 뭐 알게 모르게 2차전지 쪽이 여전히 우위를 가져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파락을 만들고 바로 끌어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를 다시 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2차전 종목들이 개파락 나오고 양봉 보여준 애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뭐 전고체 쪽도 맨 처음에 이제 개파락 나오고 음봉 나오고 또 위쪽으로 올려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관점을 바꿀 만한 그런 캔들은 아니었다. 단순 뭐 중동발 이슈도 그랬고 또 미장이 밀린 것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유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에다가 또 내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인데 이게 휴장을 앞두고 계속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이야기 나오고 또 금요일날 고용보고서도 있겠다. 오늘 테슬라 또 인도량 그 발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무리해가지고 반등을 주기보다는 그냥 시가 밀린 채로 하루 종일 그냥 좀 버텼다. 이게 단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음봉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땅 찍히고 그 이후부터는 매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했죠. 미래 쪽도 매도고, 키움 쪽도 매도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시가 딱 밀리고 지루해지니까 바로 매도 버튼 누르고 다른 종목 사러 간 거기 때문에 오늘 차트만 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있던 자리였거든요. 개파락만 나오지 않았으면은. 하지만 11,500원 밑으로 이제 갭이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반등이 나와도 윗꼬리가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뭐 갭이 뜰지 혹은 갭이 밀릴, 개파락이 또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애경 케미칼은 11,000원 라인만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슈팅 트라이하고 또 위쪽으로 돌파 시도하고 이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캔들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누가 가장 우위를 보였는지 네, 요거를 또 인지를 해야 된다. 2차전지 그쵸? 뭐 대형주, 대장주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뭐 중형주급 종목들도 양봉 보여준 종목들은 2차전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이게 분기가 넘어가는 턴,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만약에 이번 주에 2차전지가 막 우르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4분기에 힘을 좀 강하게 보여주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이 밀리고 결국 이럴 때는 잘 버틴 애들이 먼저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뭐 테슬라 발표도 좀잘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2차전지 쪽이 뭐 갭이 떠서 시작하는 거 요게 가장 좀 괜찮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애견 케미칼은 금요일 날 11,000원 부근만 지켜주면 됩니다. 관점을 바꿀 만한 그런 음봉 캔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 확인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고요. 저희가 일정도 정리해드리고 또 장중에 휙휙휙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를 달고 움직이는지 누가 대장인지 이런 것들까지 또 빠르게 정리해드리니까 직장인분들은 더더욱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 됩니다. 링크 댓글에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